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의 피부가 어떤가요? 오늘 제가 약간... 네,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얼마 전에 24시간이 모자라... 죄송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이거 몰라? 24시간 동안 맞고 싶다고?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 지속력으로 도전장을 내민 쿠션 보셨나요? 아시죠? 그 쿠션 아시죠? 벌써 인스타나 SNS에서는 핫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킬커버 파운웨어 XP 쿠션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지속력이 강한 끝판왕인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클리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브이로그로 48시간 밤은 못 새도 오늘 하루 동안은 이 쿠션의 지속력이 어떤지, 무너짐이 어떤지, 모공 끼임이 어떤지, 무너진 표현은 어떤지를 오랜만에 맥북을 덮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국내 마실을 하면서 힐링 타임을 가져보며 지속력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색조왕 홀리넴이 고른 색조 제품들까지 함께해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짠! 먼저 오늘 주인공인 이번에 킬커버 쿠션이 패키지가 작살납니다. 끝내주죠. 패키지가 미러케이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킬커버 파우치에서 꺼내자마자 친구들이 어머 얘 너 쿠션 어디 거니? 어머 킬커버 모르니? 저는 이거 뜨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반딱반딱. 컬러는 총 4가지 컬러가 나왔거든요. 21호 핑크, 옐로우 컬러 이렇게 두 개 나왔고 23호로 미디움 베이지, 샌드 베이지 이렇게 컬러가 나와서 총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 네 컬러 하나는 있겠지. 제 얼굴은 지금 크림 단계만 한 상태고요. 제가 일부러 프라이머도 안 발라봤거든요. 제가 한 쿠션 리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딱 반반만 커버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킬커버인지 48시간 지속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를 컬러는 3번 리넨 컬러고요. 21호에서 핑크 옐로우 톤 있었는데 저는 오늘 옐로우 컬러를 발라볼게요. 진짜 커버력이 좋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짠.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근데 얘가 저는 딱 바르면서 그 48시간 지속력으로 얘를 내놨길래 솔직히 뭐 페인트처럼 제 얼굴에 착 밀착돼가지고 건조하고 들뜨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일단 퍼프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촉촉하죠? 촉촉하고 그렇게 기름기가 많이 돌지도 않아. 일단 얘가 저는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깔리더라고요. 이렇게 반을 정확하게 대박 아닌가요? 일단 커버력이 진짜 깨끗하게 피부 표현이 딱 되죠. 일단 퍼프가 엄청 두꺼워요. 쫀쫀하고 좀 벨벳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쓸어서 발라도 돼요. 브러쉬처럼. 뭐 다른 컨실러 없이도 이렇게 쿠션으로 완벽하게 커버가 되니까 커버력 대박이야. 깨끗하게. 여러분 이 모공 쪽이 지금 이렇게 한 번만 했는데도 어머머머 이 모공 싹 가려진 거 봐봐. 진짜 이 피부로 48시간 지속된다면 최고일 텐데. 한번 여기도 발라볼게요. 짠. 대박 대박 대박. 아낌없이 보여주는 홀리. 모공이 싹 가려졌어. 봐보세요. 여기 트러블 쪽에도 한번. 진짜 킬이다. 커버를 죽여버렸어. 커버 지속력이 너무 좋다고 해서 페인트처럼 건조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마무리감이 차르르 벨벳 마무리 느낌? 그렇다고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뽀송뽀송한 느낌? 뽀송뽀송해요. 내 얼굴에 트러블을 킬커버가 죽여버렸어. 원래 없었던 애처럼 피부 좋은 애처럼 피부 표현이 되는 그런 쿠션 같은데요. 진짜 48시간만 갈 수 있다면 물건인데. 응? 물건이야.
좀 더. 왜냐면 피부의 지속력을 봐야 되니까 색조도 지속력이 강한 메이크업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눈썹은 산을 조금 높게 그려줄 건데요. 납작한 아이브로우라서 정교하게 잘 그려줬어요. 꼬리 쪽이 조금 더 진하게 그라데이션에 집중해서 그려줄게요. 클리오의 신상 아이 팔레트 매트 메탈 제품인데요. 매트 컬러 5개랑 메탈 컬러 5개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코랄 컬러의 팔레트인데요. 펄감이 저렴한 펄감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스모키 톤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메탈 컬러 세 번째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랑 애교살에 발라서 펄감으로 입체감을 넣어볼게요. 매트 컬러 네 번째 컬러로 음영감을 줄 건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이고 무엇보다 발색이 정말 킬이었어요. 꼬리에 넓게 음영을 줄게요. 언더에도 이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젤 펜슬 블랙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볼 건데요.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지속력이 진짜 짱 강했어요. 젤 펜슬 라이너 1호는 핑크 샤인 컬러인데요. 눈 앞머리를 채워서 펄감을 더 얹어주면서 밝게 발라줬어요. 젤 펜슬 라이너는 섀도우로도 사용 가능해요. 여러분 클리오 펜 라이너 사용해보셨나요? 평소 꼬리가 뭉툭하게 빠져서 그 분노의 라이너를 그리셨던 분들은 진짜 홀리가 강추합니다. 진짜 슬림 라이너예요. 라이너를 다 그려주셨다면 속눈썹도 붙여볼게요. 3.5mm 슬림 마스카라를 사용해봤는데요. 얇아서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올씩 잘 코팅해주고 뭉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언더래쉬가 없지만 언더래쉬 마스카라로 추천할게요. 그 유명한 프리즘 에어 섀도우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일단 발색력이 정말 끝내줬고요. 펄감도 자르르하니 펄 섀도우 인생템으로 추천할게요. 턱 쉐딩과 코 쉐딩도 가볍게 넣어줄게요. 여러분 정말 제 립 인생 중 손꼽히는 립을 찾았습니다. 영초 발색이라길래 진짜 그냥 과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발색력 좀 보세요. 한번 발색에 미친 듯이 발색되는 루즈 힐입니다. 이름을 루즈 킬이라고 지었어야 했는데 정말 매우 아쉽네요. 오늘 저는 3번 히트웨이브 컬러를 발라봤어요. 미쳤습니다. 발색이 미쳤습니다. 진짜 발색력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마쳐봤고요. 제 피부 좀 보세요. 한 번만 봐보세요. 이렇게 또 저의 인생 쿠션이 하나 늘었습니다. 정말 그 삶은 달걀의 표면 같지 않나. 트러블이 있었나요, 제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트러블이 있었나요? 이 쿠션의 지속력이 과연 정말 48시간인가를 리얼 검증 카메라를 브이로그로 담아볼 건데요. 피부 상태를 카메라에 담아보고 수정 화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클리오가 저에게 48시간 도전장을 내민 이상 오늘은 수정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밤까지 이 피부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얼 검증을 하러 떠나볼까요? 안녕! 남은 촬영을 좀 더 하고 피부를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일까 이걸로 피부가? 얘들아 배고파. 여러분 저희 뭐 먹어요? 실물 되게 예쁜데요? 페이퍼 나서 봐. 제가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뜨거운 불판 앞에서도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XP 쿠션이 살아남는가. 우리가 마늘을 그걸 보려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다가 맛있어 버렸다. 언니 오이 먹어요? 잘 보여? 그대로인데요? 완전? 전혀 건조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광이 살짝 돌고 있어. 콧부르기 어쩜 이러지?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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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위에 마크해 보여줘, 마크해.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지금 몇 시죠? 6시. 지금이 6시 좀 넘었나요? 봐주세요. 대박이죠? 근데 이제 이러다 48시간 갈 것 같아. 진짜 48시간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야. 7시 반. 대박이지? 대박이죠. 트러블 피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력이 강하고 또 지금 제가 원래 피부가 좋던 애 같은 피부예요. 주영이 가방이 없어? 아무리 봐도 심각한데? 이건 사야 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하이볼. 저는 가코 하이볼을 시켰습니다. 더워요. 더워가지고 지금 나의 지속력 테스트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 한번 떨궜다 보자. 너무 괜찮아. 잘 먹잖아. 간다 집 간다 뿅 간다. 11시 17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고요. 피부 상태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깝게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한 12시가 지났고요. 지금 제 피부는 요런 상태입니다. 피부도 저는 되게 진짜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저는 꽤 괜찮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리넨 컬러를 발랐습니다. 이 정도 지속력이면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렇게 브이로그 리얼 검증 카메라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홀리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